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의 전략과 오늘의 시장 상황과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상당히 시장이 좋았죠. 예, 보면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동안의 어려움, 코스피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올지 코스닥이 상당히 좋죠. 지금 62선 올라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으로.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상황을 보자고요. 엄청난 일을 벌였죠. 자, 코스피를 보면 대체적으로 오늘 기관 금융 투자가 1,500 정도 매수하고요. 그다음 개인들은 오늘 팔았 지만 그 코스피 지수도 반등을 했고요. 더구나 이제 코스닥은 지금 엄청난 지금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중소형 주장이라고 그러면서 알려줬던 것이 오늘 코스피가 19포인트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15.67포인트 올랐는데요. 지금 매수세를 한번 보면 어때요? 개인들은 지금 전부 다 팔아버렸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건 뭐 코스피 사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코스닥을 2,362억을 사고요. 외국인이 1,273억을 사들였습니다. 5월달까지는 잘 가보자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다 팔았나요? 강력한 상승세를 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가야 되는지 또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또 만들었죠. 전부 팔아서 없다라는 거죠. 좋은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수소차는 아직 전체적으로 못 갔고요. 업종 사이클을 보면 수소차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한 편이었고 전기차 역시 그랬습니다. 다만 포스코 컴택 하나만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YG 엔터의 소속 가수 빅뱅의 정준영 씨하고 또 승리 부분이 이게 가장 문제가 돼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죠. YG 엔터가 오늘도 급락하는 상황 가져갔고요. 뭐 이런 악재가 나오리라는 무리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템플턴의 식구들은 YG 엔터를 한 번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다음 너무 벌린 게 많아요. YG 엔터가 그죠? 음식료도 벌렸는데 YG 플러스가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JYP를 그러는데 오늘 JYP는 이미 실적이 어닝 서플 4분기 실적이 98억이라는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된게 뭐냐면 정준영 씨의 그 동영상 파문이 일면서 여가수에 대한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JYP는 여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오늘 매도가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은 뭐 이번에 4사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그래서 적자로 돌아선 건 아니었는데 기대치만큼의 부진했다 그래서 같이 떨어졌죠. 자, 실적이 좋은 JYP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준영 씨가 돌아와서 수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나가고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방은 뭐 틀림없이 장기 투자하는 방이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더 하는 방은 아닙니다. 다만 트레이더를 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 검색식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만들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뭐 이걸 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제 그 전략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래서 급등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전략 작성에서 이제 매매 동향을 보죠. 매매 동향이 보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일 잠정 외국인 기관 순매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 기관이 있고 외국인만 있고 기관만 있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를 겸용해서 제가 만주 이상 어쨌든 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니까 만주 이상을 사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급등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전략조에서 내 전략, 여기 핵심 전략에 가는 뭐 템플턴의 방식은 뭐 성장주 투자 전략, 실시간, 그죠? 급등 이런 실시간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수급 급등 종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수급 급등 종목을 이렇게 나의 전략으로 가서 그것을 아까 전략 작성해서 이걸 저장을 하고요. 예, 전략 저장을 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략 조회에 들어가서 예, 수급 급등 종목을 누르고 뭐 이거 제가 이제 해봤던 건데요. 여러분이 이 수급 급등 종목에다가 실시간 감시를 하면 여기에 이제 미니창이 있고 별도 창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이 미니창을 띄워놓는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죠? 실적도 괜찮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감시하고 있다가 예, 자동 감시기 때문에요. 감시를 해줘서 수급이 들어올 때 여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차트 검색을 해서 아, 오늘 종목이 어떤 종목이 굉장히 많이 다 나갔냐 이렇게 보면 그죠? 한진중홀딩스 그다음에 뭐 한솔테크닉스 가장 강하게 나간 종목이 뭐죠? 여러분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이렇게 보면서 아난티도 오늘 많이 올라갔네요. DPC 그죠? 이것도 뭐예요? 유비케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차트로 유비케어를 치고요. 놔둔 상태에서 차트로 유비케어를 쳐서 오 수급이 들어오네 매수 들어가네 충분히 단타를 할 수도 있고 이 기업이 괜찮다 그러면 그냥 보유해도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수급을 통한 급등 종목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트레이더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을 5분봉으로 가면 얼마든지 예 보이죠. 이 투세가 나갈 수 있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저희 방은 그래서 단타방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런 걸 하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은 부실 기업을 만지지 마시고 좋은 기업만 만지면 설사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그럼 내가 급등 종목을 이렇게 먹고 싶다 그러면 확실하게 뭔가 보이죠. 자, 이런 것이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럼 얼마나 수급이 들어왔나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종목 잠정에 가서 오늘 유비케어가 1일 매매가 역시 외국인이 자그마치 17만 주가 들어왔죠. 그러면 아까 수급 급등 종목에서 기관과 플러스 외인이 만주 이상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감시, 자동 감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알면서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 보너스로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부실 종목은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 신신당부한데 본인의 비중을 지켜서 물론 부실 종목이 아니면 여러분은 가져가도 탈이 안 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분석하면서 간다 그러면 내가 사전에 이런 종목을 딱 봤을 때 기업 분석에 영업이익을 충분히 내는 종목인가 그런 것을 우선 조사하고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수익 내는데 지장이 없어서 제가 보너스로 제가 만든 시스템을 수급 기관과 외군이 수급이 강하게 들은 종목을 위주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드린 겁니다. 꼭 참조하시고요. 그럼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투자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투자하기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부품, 장비주들을 투자해야 여러분이 더 큰 수익이 난다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잘 실행하고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삼성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이미 저기서 240%를 내고 저희는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와서 수익이 지금 얼마냐 하면 1월 초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17%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는 오늘 예, 한번 볼까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지금 수익이 얼마죠? 예, 19%입니다. 자, 그러면 템플턴의 19%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천받아서 산 게 아니라 이런 걸 샀습니다. 유니
테스트. 자, 얼마일까요? 1월 2일 날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얘가 지금 수익이 얼마일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죠. 자, 수익이 예, 55%입니다. 또 예, 이번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실리콘웍스 얼마 나왔죠? 예, 자그마치 바닥에서 1월 4일 날부터 올라온 게 지금 몇 퍼센트요? 42%입니다. 이렇게만 나간 게 아니죠.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AP 시스템도 자 보시면 전부 다 OLED 종목들이 다 나갔죠. 1월 4일 날 기준으로 지금 얼마 수익 났나요? 예, 44%. 또 SFA도 어떤 수익을 냈나요? 자그마치 1월 4일 날 기준으로 오늘도 신고가를 했는데요. 지금 34%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니라 장비주를 사야 된다. 2015년 제가 이 2015년 예, 12월 달에 원익 IPS를 추천했을 때도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럴 때도 원익 IPS는 얼마 갔냐면 271%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얼마였었냐면 240%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142%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비주를 사야 된다. 끊임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을 중소형주를 따라오기 어렵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많이 추천해주고 간 겁니다. 실제로 수익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신라젠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팩사백에 대한 임상, 3상 임상에 대해서 일부 교수들이 변경 임상 디자인에 대한 비판적인, 비관적인 전망에 오늘 흔들어 버렸죠. 바이오 종목이 신라젠이 네, 흔들어 버렸었는데요. 뭐 저는 뭐 신라젠을 이미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서 고점에서 팔라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앞으로 더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는 우리가 바닥에서 이제 기술 수출하고 가는 것이 지난번에 시카고 컨퍼런스에 간 것이 안트로젠을 매수해서 지금 꾸준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게 시카고 컨퍼런스 12월 달에 갈 때 우리가 매수 들어간 것이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수익 난 상황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좋았던 종목이 역시 뭐 에클론도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에클론 볼까요? 에클론 예, 오늘도 강하게 나갔지요. 또 여기서부터 안트로젠이 아니라 뭐 알테오젠도 역시 강하게 나갔지요. 자, 그 대장은 역시 지금 현재 대장은 저는 바이로메드로 보는 거죠. 바이로메드가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참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이걸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천만 원만 담고 지금까지 10년을 보였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자, 기술 수출하는 종목들을 갔을 때는 여러분이 걱정이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임상만 가는 것보다는 기술 수출하면 여러분이 영업이익을 못 내더라도 기술 수출로 인하여 이 기업이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 정말 엄청나게 나갔죠.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백테스트를 해보면 5,145%입니다. 천만 원이 지금 5억이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100명 중에 손으로 꼽아서 몇 명이나 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왕왕 예, 상한가가 나갈 때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거의 다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없고 우리 위원도 오늘도 계속 또 나갔죠. 힐라코리아가 또 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나요? 전문가와 같이 했을 때는 그래도 이걸 참고 계속 가지만 본인이 다 여기서 자릅니다. 못 견딥니다. 가다가 조정 들어오면 자르고요. 가다가 조정 들어오면 잘라버려서 못 들고 갑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종목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보냐? 절대 못 사볼 거리요. 제가 볼 때는 못 사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벌써 왜?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것이 에코 마케팅도 아까 바이오 종목이 나갔지만 바이오 종목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신없이 나갑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가 이번에 그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갤럭시 S10이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4월 말로 출시 예정이고요. 한국에는 5월 초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강해서 지금 수급이 제대로 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동안에 5G가 나가야 되는데 공사가 지금 뭐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3조인가요? 3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3월 달에 예정된 것이 지금 딜레이 됐죠. 그래서 아마 좀 더 멀리 딜레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5G의 일반 고객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4월 말입니다. 그렇다면 5G의 실제 이걸 구현할 수 있고 일반인의 수혜를 받으려면 5G 스마트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갤럭시 S10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4월 말, 우리 5월 초에 되니까 아마 통신의 5G도 딜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적당히 투자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올라갈 때 매수 전략으로 가는데요. 그래도 가는 종목은 역시 OE 솔루션이라든지 그죠? 또 RFHIC라든지 HI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장비주로 계속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딜레이가 되니까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서서히 추세를 가면서 투자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가 그동안의 대북 수혜주에 대한 어려움에서 지난번에 하노이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패 이후에 많이 떨어졌죠. 저희는 뭐 대성공단 종목들은 잘 안 산 편이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대북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왔죠. 현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왔나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좀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 로템도 올라왔나요? 로템,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만큼 떨어뜨려 놓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그 북한 신문에서 어떤 얘기냐면 비건도 이번에 볼턴의 점진적 북한식의 점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볼턴이 전체적으로 완전 빅딜로 하는 완전 비핵화로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오늘도 비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북한 신문에서 오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김정은의 의지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오늘 대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이 반등의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아무 상관없이 조광 IL 같은 경우 우리는 뭐 들고 있는데 아직도요. 팔지 않고 다 올라 버렸습니다. 자, 대북 수혜주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폭락했다가 다 올려 버렸습니다. 아무 지장 없이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종목들이 선도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죠? 많이 떨어져서 지금 다시 조금씩 반등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여러분이 뭐 무조건 다 매도하지만 않고 잘 들고 간다면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큰 이제 흐름은 오늘 보면 대북 수혜주들이 반등을 했다 그래서 뭐 주도주로 간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비중을 들려가지 마시고 손실 난 부분만 복구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해줬고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종목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그랬죠.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녹십자셀 그.
것이죠.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이제 대화 제약이 바닥에서 뭔가가 예,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가 반등을 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업종 사이클에서 보면 의약품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그럼 코스닥의 제약주는 어떻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제약주는 코스피보다 강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 보면 역시 코스닥의 제약 종목들은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의약품 코스피의 의약품은 약한 데 비해서 코스닥의 제약은 굉장히 강하다. 그럼 어떤 종목이 오늘 강하게 나갔을까? 한번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코스닥의 제약주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나갔는지, 무슨 종목이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예, 어떤 게 나갔나요? 강스텐 바이오텍도 오늘쯤은 많이는 안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이 DHP 코리아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동국제약 반등해주고 있고요. 그죠? 또, 역시 메디톡스, 이건 누군가요? 예. 바이오 솔루션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HLB 바이오 종목이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상한가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젠도 계속 반등해주고 있고요. 전체로 3000당 제약은 역시 고점에 올라가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고점이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제는 좋은 점. 안트로젠 오늘도 신고가를 나갔고요. 에클론도 신고가를 행동을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거 ABL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쳤죠. 자, 그 다음에 유틸렉스 옵티팜도 꾸준히 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예, 그냥 확실히 볼 수 있는 여력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종목과 OLED 종목, 제약 바이오가 나가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에서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치면서 강력하게 나갔다. 대북 수혜주가 오래간만에 반등을 조금씩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다음에 아까 팁을 드린 수급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것을 활용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 반드시 전제를 대야 될 건 뭐냐 하면 반드시 기업이 우량한 기업만 만지시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만 만지시면 여러분이 깡통으로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자동차가 굉장히 중국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오늘 현대차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부품주도 강하게 나가는데 우리는 현대차 EUP를 들고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현대차에 이어서 이제 SL이라든지 부품주들이 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코스닥은 만들어졌고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해서 여러분들 때 흥분하게끔 만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일을 벌려줘서 여러분의 수익에 좀 더 앞장선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지난번 어제인가요? 어제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한 게 뭐냐 하면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 13일 날, 오늘은 며칠이죠? 13일 날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오늘 또 의회에서 난리가 났죠. 예. 오늘 뭐 지금 뭐 얘기를 보니까 지금 아우성 나서 내일 본회의 통과할지는 저도 미지수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뭐 같은 뭐 복잡합니다. 자, 어지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교실마다 설치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크린앤사이언스하고요.
그죠? 오늘도 반등을 해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위닉스, 대유위니아나 뭐 이런 것들은 안 샀습니다. 그 다음에 KC 코트렐, 얘는 오늘 떨어뜨렸나요? 예, 어쨌든 예, 제가 우리 유련들한테 예, 뭐죠? 컵 모양 패턴이다. 컵 모양 패턴에서 전고점 돌파 상당히 좋다. 매수는 여기서부터 간 거기 때문에요. 이게 또다시 박스 돌파하면서 나갈 거다 그랬더니 역시 컵 모양 패턴의 손잡이를 만들고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이 매수해서 간다면 수익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이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죠? 이제 또 정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점점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이거는 실적이 굉장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가면서 강력하게 나가서 지금 전고점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단기 이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제가 알려주는 투자 이런 방법으로다가 큰 수익 내는 행복한 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더 신나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투자, 잃지 않는 행복투자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